자, 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관련해서는 인터넷 관련해서 반도체 쪽 섹터 체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감산 효과에 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업계 메모리 감산 효과는 올해 23년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3년 3분기 때까지 웨이퍼를 투입하는 것이 한 25% 수준 정도 계속 감산하는 부분들이 지속될 경우에는 올해 전체적으로 생각해본다면 DRAM의 생산량은 약 7%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DRAM 시장이 올해 하반기 아마 3분기 때부터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된다라면 반도체에 대한 뷰들은 훨씬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도체 수요자들이 재고를 리스타킹하는 수요를 니즈를 만들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가격들이 DRAM에 대한 가격들도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가장 견인하는 것들은 과거의 모바일이나 PC보다는 서버, 특히나 AI형 서버에 대한 부분들의 강력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때까지 수요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주 주목하고 계신데요.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해서는 최근에 조금씩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원익QNC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익QNC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회사인 모멘티브의 실적 호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회사 모멘티브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한 것들이 1분기 때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330억 원으로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업황이 둔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훼손되지 않고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외 반도체 장비 업체와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향 쿼츠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매출 비중이 메모리향에서 비메모리향으로 높아지면서 삼성과 함께 파운드리에 대한 비즈니스를 발맞추어 커져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멀티플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서버, 앞서 말씀드렸던 AI 서버에 따른 고객사가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매출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때 또 하나가 지금 수익계열화가 앞서 말씀드린 모멘티브로부터 해서 수익계열화가 되면서 원가가 많이 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이 늘어날 경우에 영업 레버리지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품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고 고객사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은 감소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업황이 개선된다라면 큰 폭의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원익QNC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반기 실적 기대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